지방흡입을 한 후에 관리는 모두 받아야 할까요? 관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관리를 받아야 도움이 될까요? 혹시 지금 지방흡입을 받으셨거나 지방흡입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박태환입니다. 지방흡입을 받으신 다음에 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뭐 받을 필요가 없다. 병원마다 의견도 다르고 안내하는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만큼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후관리 방법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후관리에 대한 경험과 그 바탕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후관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또는 피부관리샵에서 할 수 있는 뭐 관리,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편적인 이야기만 드릴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유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방흡입 클리닉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오늘 이 영상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방흡입을 받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피부 아래에 있던 지방조직이 뽑혀나가죠. 그러면 이 피부 아래에 수술받은 부위는 상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 치유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어떤 상처든 모두 비슷한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흡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겪는 이 상처와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잘 살펴보죠.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이 피부 아래 지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은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 공간에 물이 차게 됩니다. 또한 상처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노폐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이 손상된 림프관들, 림프절들이 있죠. 그래서 이 노폐물들을 빠르게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압박복을 입어야 하고요.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노폐물들을 빨리빨리 수술 부위로부터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이 붓기도 빨리빨리 빠지고 결과도 좋을 수 있어요. 첫 3일 정도는 지혈이 잘 되어야 합니다. 혈관 손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혈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간혹 붓기를 빨리 빼기 위해 뭐 오래 걷는 게 좋다고 가르쳐주는 영상들이 있던데 nope. 첫 3일에는 많이 걸으시면 안 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 있을지 모를 이 출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끔 첫 하루 이틀은 없던 멍이 갑자기 이렇게 퍼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붓기를 빼기 위해서 뭐 한두 시간을 걸었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3일 이후부터는 이제 붓기와의 싸움입니다. 많이 불수록 불편하죠. 먼저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절대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괜찮습니다. 완전히 소금을 먹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짠 음식, 뭐 찌개 아니면 뭐 국, 젓갈, 뭐 다량의 양념장 뭐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만 피해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뭐 라면을 드시고 엄청나게 부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라면 드시면 아마 압박복이 막 터지려고 할 거예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짜게 먹지 않아도 한 5에서 한 8일 정도는 붓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땐 이 초음파나 음파와 같은 이 파장이 큰 이런 기기들이 좋습니다. 가끔 고주파를 첫 주에 바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는데 성능이 좋은 고주파는 이 시기에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고주파밖에 없다면 약 일주일 뒤부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음압을 걸어주는 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더몰로지라든가 뭐 이런 비슷한 기기 같은 건 지금 사용하시면 환자가 너무 아파하시고요. 실제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멈췄던 이 출혈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배출이 되지 않고 있는 노폐물을 막 이렇게 흔들어준 다음에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배출을 시켜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죠. 이렇게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해주면 바본도 덜 생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림프 마사지인데, 림프 마사지를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 몸에 로션을 듬뿍 바르고 림프절이 있는 곳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림프 마사지만 해줘도 몸이 한결 가볍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첫 주가 지나서 붓기에 따라서 다른 기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고집파도 좋고요. 이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따뜻한 옴찜질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마무리는 림프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림프 마사지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로션을 듬뿍 바르고요. 가볍게 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붓기를 정말 많이 줄여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림프 마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많이 부었을 때 붓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들이 있고요. 또 상처 치유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렇게 잘 챙겨 드시고요. 단백질도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술을 하고 나면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 고당도가 마구마구 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Nope.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3주가 지나면 상처 치유가 많이 되고 붓기도 많이 빠집니다. 이제는 오히려 좀 딱딱해져요. 바이오본드가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음압 기능이 들어간 기기들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이 장액종과 같은 부작용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압을 세게 하는 관리는 2주가 지나서 조금씩 살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뭐 이렇게 부항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음압을 약하게 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때는 지방이 빠져서 이제 부피가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빨리 수축해서 바뀐 상황에 맞게 수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관리와 음압 관리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치료가 됩니다. 회복되는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후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부어 있을 때는 뭐 2, 3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붓기가 많이 빠졌을 때는 주 1회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관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후관리를 반드시 받아야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후관리를 뭐꼭 받지 않으셔도 회복이 됩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그 집에서 할수 있는 림프 마사지와 음압 치료 같은 걸 이용해서 혼자서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는 관리들을 해주시면 지방 흡입 결과도 잘 나오고 수술 후에 불편함도 훨씬 많이 줄어드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지방 흡입 후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후관리와 집에서 할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 밑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같이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